네, 안녕하세요. 은혜 소반입니다. 네, 오늘은 만두전입니다. 냉동실에 그 잠자고 있던 냉동 만두가 있어요. 네, 요거를 활용해서 네, 이제 끓는 물에 이렇게 좀 삶아내고요. 전자레인지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맛있고 촉촉해요. 네, 이때 다 삶아졌고요. 네, 채반을 건져내고요. 이렇게 해서 반은 이제 초간장에 찍어 먹을 거고 반은 이제 만두전을 할 겁니다. 네, 이제 이렇게 촉촉하게 물만두처럼 네, 이렇게 되었죠. 네, 요거를 하나를 딱 초간장에 찍어서 초간장은 1:1:1 간장, 생수, 설탕 맛있다. 네, 아주 맛있고요. 쫄깃하고. 자, 이제 다음에는 만두전을 할 건데요. 이제 송송 썰어가지고, 네, 가위로 썰었어요. 송송 썰어서, 네, 계란 두 개를 탁 올리고요. 만두에 이미 모든 재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간, 특별한 간 필요 없습니다. 네,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고요. 잠자고 있던 냉동 만두. 네, 이제 뜨거운 팬에 네, 센 불 식용유 두르고요. 약불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한 숟가락씩 이렇게 부쳐줍니다. 약불 유지, 식용유 좀 넉넉히 두르고요. 여기 파 같은 거 있으면 파도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주면 좋은데요. 네, 저는 그냥 이 째로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이렇게만 했습니다. 네, 훨씬 더 나아요. 쉽고 간단하니까요. 네, 노릇노릇 잘 구워지고 있고요. 부쳐지고 있고요. 밥반찬 또 술안주로도 아주 좋고요. 네, 오늘 그 포르투갈 전입니다. 네, 오늘 대한민국 화이팅이고요. 쉽고 맛있는 집밥, 네, 만두전이었습니다. 네, 바친 시간 되세요.